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NN 뉴스입니다.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됐던 이번 주말 장맛비가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. 한편 주춤했던 부산 경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유흥업소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전까지 예상됐던 비가 일찍 그치고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른 여름 바다에는 방문객이 잇따랐습니다. 지난밤 부산에는 최대 129mm, 경남 거제에는 169mm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큰 침수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. 장마 기간 흐린 하늘 아래 바닷바람은 오히려 시원하게 느꼈습니다. 아이들이랑 집에만 있기 너무 갑갑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장마라고 해서 오늘을 하루 날씨 좋은 것 같아서 나와봤어요. 나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기분도 좋고. 미국 독립 기념일이 낀 주말이었지만 합동 단속과 장마 등이 겹치면서 우려했던 미군 밀집이나 난동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한편 부산에서는 26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주점 관련 확진자가 7명입니다. 지난 2일 방문자가 확진된 해운대구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오늘 3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.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 진구 감성 주점 3곳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4명 발생해 관련 확진자는 모두 25명으로 늘었습니다. 경남에서는 코로나19 새 확진자가 모두 19명 나왔습니다. 어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창원의 한 사업장에서는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. KNN 강소라입니다.